안녕하세요 여러분, 세븐틴 민규입니다. 4년이라는 긴 연습 생활을 거치고 8년차 가수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겪었던 힘든 일들, 어떻게 극복했는지, 또 제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마인드셋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오직 저만의 이야기, 제 안에 담아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이에요.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성격 덕분인 것 같아요. 힘든 일을 앞두고 있어도 그냥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넘기려고 해요. 기억하는 거 뭐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.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. 그러다 보니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쾌활한 성격과 비주얼 담당이라는 별명 때문에 편견과 오해를 받았던 시기도 있었어요. 그럴 때도 저는 되도록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. 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저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제 이야기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.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연습생 때 작은 콘서트를 하면서 느꼈던 최초의 희열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. 활동하다 보면 걱정과 불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지쳤던 마음이 가장 회복되는 순간은 결국 공연을 할 때라는 걸 느꼈어요.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서 제 커리어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. 밀고 당기는 단순한 동작이 제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더라고요. 또 몸이 단단해지는 것만큼 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여러분들에게 일이 아닌 다른 한 가지에 몰입하는 즐거움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전부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저를 통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더 진솔하고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. 궁금하시다면 꼭 들어주세요. Hi, I'm Mingyu of 17 and welcome to my mindset. Let's go there.